무인 사진관에 들어갔다가 성범죄자가 될 뻔했다는 대학생의 하소연이 전해졌습니다. 최근 대학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. 친구들과 함께 무인 사진관에 들어간 글쓴이 A씨는 한 포토부스의 문을 열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. 웬 여성이 신체의 일부분을 노출하고 있었던 건데요. 해당 여성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가슴을 내놓고 사진을 찍고 있었고, 놀란 A씨는 죄송하다고 사과한 후 곧바로 나왔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후 A씨의 집으로 경찰이 찾아와 무인 사진관 사건으로 진술을 해야 한다며 경찰서에 동행하게 됐다는데요. A씨는 난 포토부스에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며 거기서 여성이 노출하고 있을 줄 어떻게 아냐고 고의가 없었음을 해명했지만 경찰은 여성을 보고 바로 나온 게 도망치려고 한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다고 합니다. 벼랑간 성범죄자로 몰렸다는 사실에 A씨는 아직도 기분이 나쁘다며 이런 걸로 전과자가 되진 않겠지? 너무 불안하다. 라고 하소연했는데요.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왜 사진관에서 그러고 있는 거냐? 요즘 일부 온라인에서 하는 챌린지 같더라.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생기네. 진짜 억울하겠다. CCTV 설치해서 경고해야 한다.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